비영리 스타트업이 주의해야 할 점. 노아 컨설팅 김지영 대표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반면에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스타트업들도 존재합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은 사회공헌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영리 단체들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큰 차이점은 차별화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을 가지고 비영리 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입니다. 유명한 비영리 스타트업 몇 곳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개된 각종 선거와 관련된 기록들을 분석해서 선거 관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레이션 빌더, 개발도상국의 마을의 식수를 보급해주는 우물을 설치하는 활동하고 있는 Charity Water, 비영리 스타트업들을 위한 기금 모금 플랫폼을 제공하는 We Did It, 아미커스, 기부자들과 개발도상국을 이어주는 의료기부 소셜 플랫폼을 제공하는 와씨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영리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역시나 적지 않은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부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또는 별도의 이익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부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기부한 기부금이 기부에만 온전히 쓰이길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리티 워터나 와씨와 같은 비영리 스타트업들은 기부금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기부금이 전부 기부 활동에만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사업 운영비는 오직 별도 사업을 통해서만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스토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민감한 문제들 때문에 비영리 스타트업들은 의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비영리 스타트업의 사업 진행 역시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전조사,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업가 정신 등이 필요로 합니다. 기부금은 얼마나 필요로 하고 어떻게 모아서 사용할 것인지, 그 외에 운영비는 또 얼마나 들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라는 거죠.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신 분이라면 비영리 스타트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더욱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